안녕하십니까. 극찰세 라이브 방송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구독자 운동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운동회는 뭐 되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헬스장에서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뭐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헤어질까 해보다가 기왕이면 방송적인 재미를 좀 뽑아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3대 운동이 아닌 좀 다양한 종목들로 좀 순위 경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어제 디스코드로 인터뷰에서 이제 통과하신 분 플러스 뭐 기존에 알던 애들 몇명뭐 플러스 또 슈퍼스타 유튜버 한분 주민 센터장님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민 가재맨 다 있네. 가재맨 아닙니다. 운동회 수영 부문 있어요. 맨들맨들한 문어 참여했네요. 아, 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탈모는 질병입니다. Disease. 오른쪽부터 두목, 두뇌파, 부두목, 막내, 행동대장, 기타 등등.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좀 해볼까요? 네, 흑기견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 귀를 좀 빨아먹으려고 좀먼 길에서 왔습니다. 와서 운동도 배우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몰라인 서울이고요. 보니까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젊은 패기로 오늘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린이 맨들머리 빡빡머리 빡빡입니다. 네. 일단 운동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치호입니다. 흑자님 편집자로 합류하게 되었고 오늘 열심히 운동해서 롤드남 대표로서 성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영선수 출신 아침이 맛있대입니다. 하지미 맛있대. 안녕하세요. 의창 곽기석입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혁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흑바입니다. 되게 놀랍게도 지금 여기 나이대가 22살부터 28살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22, 23, 24, 25, 26, 27, 28, 54. 64인가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카메라 경찰서 수사관 시점. 자, 오늘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할지 여러분한테 좀 여쭤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3대 운동을 많이 하는데 3대 운동 말고 좀 다른 걸로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뭘좀 해볼까요? 로잉머신 500 타이머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로잉머신 500m. 1000m는 어떨까요? 1000m 하면 딴걸못할것 같아요. 자, 다른 분들도 내가 오늘 뭐이 종목을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뽀뽀하고 입 먼저 뗀 사람이 지기. 가운데 타코야키 모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우민 씨가 아닙니다. 제 구독자고 의외로 28살이죠? 예. 네, 의외로 28살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주호민 복귀 방송 아니라고 새끼야. 지금 방금 막 생각난 건데 공주님 앉기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어떨까요? 공주님이 누구죠? 제일 몸무게가 작은 사람이 누구지? 아, 너? 봐봐, 이 눈치가 챌린저라서 눈치가 빨라. 공주 역할은 안 해도 되거든. 연습 게임으로 공주님 앉고 앉았다 일어났다부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으로 하고 싶은 분? 야, 어제 여기 오고 싶다고 할 때는 형님 꼭 가고 싶습니다 용병을 하더니 와가지고 왜 빼? 눈 씨는 하겠습니다. 응, 네가 먼저 하자. 자, 다 같이 숫자 한번 세어 주세요.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잘하네. 열세, 10개부터는 힘든데. 열네, 지금 풀스쿼트죠? 열다섯. 15개. 자, 다음. 혀가 여자친구가 보고 있다, 지금. 여자친구가 보고 있어. 그렇지.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리 예쁜 거 봐, 씨.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오, 웬일이야. 열다섯, 열여섯. 고민한다. 하남자틀 고민한다. 자, 강혁 현재 1위로 올라섭니다. 자, 3번 고고고. 그렇지. 아주 몸자랑 한번 하고 하죠. 펌핑 전인데도 몸이 좋죠. 참고로 저 친구는 벤치프레스 기록과 스쿼트 기록이 같습니다. 예. 어마무시한 상체충. 가자, 가자. 오, 하나. 자, 와이드 스탠스로 하고 있죠. 그렇지.
1, 2, 3, 4, 5, 6, 7, 8, 9 아, 근데 둘이 비주얼이 좋네요. 둘 다 얼굴이 좀 혼남이어가지고 그 지금 스쿼트 하고 계신 분이 얼굴이 많이 작아요. 왜 눈을 마주치는 거야? 아씨 18 같네. 19 20. 와 20개. 자, 한 명 정도만 더 하죠. 자, 여기도 몸 한번 보여주죠. 이분은 팔이 엄청 좋아요. 예. 상체충 중에서도 팔만 하는 암충이라고 하죠. 자, 일단 팔이 좋으니까 안고 있는 건 안정적이겠죠. 하나, 스미스 머신 스쿼트인데. 넷, 다섯. 아, 지금 가동범위 조금 아쉬워. 가동범위 좀 아쉬워. 9, 10. 8배 스쿼시네, 씨. 13개. 자, 대결 종목, 오늘 연습 종목으로. 자, 첫 번째 종목이 끝났습니다. 공주님 안고 스쿼트. 최초 몇 킬로야? 저 62킬로. 62킬로면은 2찬우 정도 되나? 생각보다 가볍진 않네. 꽤 무겁네. 센터장님도 한번 도전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센터장님을 위한 스페셜 찬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어를 안고 하면 1회당 2회로 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반복으로. 오케이. 62세의 나이로 스쿼트 잘 하실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 가자. 하나. 오. 완전한 풀 스쿼트입니다 지금. 둘. 셋. 넷. 지금 약간 김윤석 같아. 10개. 와, 야, 이 정도면은 20개로 쳐줘.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또 국룰 아니겠습니까? 데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직관적으로 보기가 너무 좋고 이렇게 중량을 세팅하고 이렇게 한 명씩 도전하기가 너무 좋아서 데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장소에 제약이 있으니까 트랩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보면 트랩바가 있어요. 자, 60 먼저 하겠습니다. 60 먼저. 자, 고고. 참고로 가제맨이 80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케이. 이지. 자, 무게 올리고 두 번째 사람이에요. 자, 어느새 100kg입니다, 지금. 자, 100kg 도전. 자, 흑바 키 188cm의 흑바. 가자. 저 허리 너 안 돼. 너 허리 부신될 것 같은데. 렛츠고. 가자. 가자. 오케이. 이지. 지금부터는 이제 10kg씩만 올리실게요. 자, 120kg. 자, 도전하실 분 바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가자. 문어 파워. 가자. 일라오이. 가자. 오케이. 오, 이지한데? 오, 이지. 야, 종아리 봐봐. 종아리 봐. 인자강이야. 자, 140kg. 도전해요. 실패해도 돼. 도전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디스크 나올 것 같으면 그만하고. 아, 얘 또 다리가 예쁘네. 가자, 가자, 가자. 아, 한 남자. 도전. 140 도전. 오케이. 자, 올려. 160으로 가자. 140. 파이팅. 안 돼. 160. 자. 무리하지 말고. 자, 이상하면 그만두세요. 무리하지 마. 가자, 가자, 가자. 해냈다. 이거 하나 했으면 됐다, 이제. 야, 62세의 나이로 지금 굉장히 짜릿해하고 계십니다. 자, 180kg. 누가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오, 역시 이분도 상체충 중에서도 암충이거든요. 팔 운동만 존나 하는 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아, 팔로는 180을 들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상체충. 야, 여기는 벤치충입니다. 벤치만 존나 하는 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오, 오.
아, 까비 까비. 악력이. 스트레스. 아, 맨날 스트레스만 껴가지고 저거 악력이 안 되네. 스트레스 금지 경기입니다 지금. 로우 경기예요. 자, 돼지 새끼 도전. 야, 자, 데드는 돼지가 하는 거야. 가자. 파이팅, 가자. 우리야. 그렇지. 이지. 야, 봤지? 무빙 데드 봤지? 움직이면서 들어버려. 걸어간다고 이걸 들고? 들고 걸어가 버려. 야, 데드는 돼지를 위한 종목이야. 가자. 돼지 2 가자. 오. 아, 여기다 악력 이슈. 서울이는 주짓수로 해가지고 악력이 되잖아. 서울이 200 도전? 가야죠. 200 가자. 서울이가 싸움 제일 잘할 듯. 아, 서울이는 주짓수를 몇 년째 수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못 이길 거예요. 네. 서울이 아버지께서 그 모 시 주짓수 협회 회장이십니다. 네. 서울이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조기 교육으로 주짓수를 했죠. 그래서 애가 인프피라서 좀 찐따미가 있지만 싸움은 존나 잘한다는 거. 여러분 팔 바로 뽑아버린다는 거. 사춘기 없음. 그래서 잘 당기는 건가요? 뭐 그것도 있긴 있는데 돼지 새끼니까. 자, 현재 체중이 어떻게 되시죠? 110입니다. 110kg. 하지만 오늘 점심에 짬뽕을 먹어서 현재 111kg. 가자. 나트륨 인간 갑시다. 가자. 자, 배임 주고, 배임 주고. 다리로. 다리로. 그렇지. 끝. 더 뭐 도전하실 분 있어요? 서울이가 1등인 거야? 혁이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어? 예. 장면 하나 뽑자. 하나 보여주자. 야, 다리 존나 예뻐 지금.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각선미 장난. 야 새채우랑 같이 서보자. 각선미 한번 보여주자. 우리 와이프 다리인데 앞에 보고 배임 주고, 배임 주고 가자. 더 할 수 있어. 더 더. 야, 혁아, 너 지금 네 여자친구가 금태양하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다 생각해. 너 이거 못 들면은 못 말려. 여자친구 금태양한테 지금 노려지고 있어. 가자. 에밀리를 생각해. 호주 X년 생각해. 밀어! 아! 야, 떴다 이리 와. 떴다 이리 와. 야, 양마 같은 새끼야. 뜨긴 뭐가 또. 정말 간발의 차이로 실패를 했습니다. 뭐 그래도 주민센터장님 64세의 나이로 160kg 뽑는 거, 그 다음에 서울이 저 찐따가 데드 200을 뽑는 거, 좋은 장면 많이 건졌네요. 이제 다른 채널들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좀 이색적인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다른 채널들에서 안 한 거야. 이거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흑자 오리지널. 자, 이건 흑자 일시장의 명물 스키머신입니다. 자, 스키머신 최대 파워 내기 종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스키머신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키 팔을 치는 동작처럼. 그렇지. 몇 번 하자. 몇 번 보여줘. 됐어. 그만. 힘 빼지 말고. 그만. 오케이. 저렇게 스키 탈 때 팔을 쭉쭉 치는 그런 동작을 이제 머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 앞에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 파워가 나옵니다. 최대 파워를 기록하신 분께 1위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도전해 보실 분 나오십시오.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세 채우고 가자. 가자. 그렇지. 가자. 가자. 파워 어디 나오냐? 딴 사람부터 하자. 시간 안정하고 최대 파워 찍히는 숫자로 딱 하겠습니다. 순간순간 계속 변합니다. 파워가 0.5초마다 측정돼서. 가자. 자, 숫자 좀 외쳐주실게요. 100대로. 자, 고! 가자. 29, 9, 75, 128, 240, 300. 죄송한데 누적 파워로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자, 아직 한 명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처음 도전하실 분. 오케이. 자, 가자. 정지. 어이씨, 뭐지? 자, 다시 시작할게.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게 좀 세게 하시는 분이 1000칼로리 이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소비 칼로리를 나타내는 건데 한 1200 정도가 우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좀 빡부터 해볼까요? 채우. 자, 새 채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스키머신 최대 파워는 누가 기록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가자. 100단위 외쳐주실게. 300, 500, 700, 900, 1100, 1200.
1300, 1400. 야, 이거 체중 실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원래. 체중을 실어버리는데? 매달려버리는데? 어쨌든, 1469 기록했습니다. 어, 이거 우승권인데, 이러면? 흑바 가자. 가자! 100, 300, 400, 500, 700, 800, 900, 1000, 1100, 1100, 1200, 1200, 1200, 1300. 1300 현재 1위 세채우. 자세가 너무 같다. 자, 우리 주민센터장님 올해 나이 68세. 자, 가보자. 가자. 1620. 야, 너네 할아버지한테 질 거야? 68세 주민센터장님 1628 기록했습니다. 현재 1위. 자, 다음 도전자. 가자. 자, 타코야끼 가겠습니다. 가자. 그렇지. 그렇지. 1000. 1200. 13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아, 잔넨. 타코야끼 할아버지한테 패배. 노인정은 살아있다. 자, 강력한 우승 후보. 우리 또 주짓수 되지. 서울이가 1620. 자, 깰 자신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자,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엄마 있습니까? 엄마는 있어요. 엄마 있잖아, 한잔해. 자, 가자, 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400 나왔어. 야, 갑자기. 야, 천 단위가 달라졌어. 야, 이거 서울이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야, 뭐야. 오늘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야, 천 단위가 바뀌어버렸어, 씨. 어, 찾았다, 혀가 보여주자. 혀가 서울이까진 모르겠는데 할아버진 잡자. 할아버진 이겨야지. 얼굴 잡자! 자!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1300, 1400, 1500. 가자, 가자, 가자. 1600. 그만. 야, 이겼어. 1663. 야, 할아버지 40 차이로 이겼어. 요거는 삼두가 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삼두하고 광배가.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 여자친구 있습니까?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이거 보지 마. 자, 가자. 가자. 1000. 1300. 1400. 1600. 1700. 1700. 1700. 아. 1777. 자, 벤치충. 여자친구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금태형한테 지지 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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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1200, 1400, 1600, 1600, 1600, 1700, 1900. 화성 갈 거야. 2000. 역시 팔보다는 가슴이 강하다. 가슴이 큰 근육이다. 야, 몸 좀 사람 두 명 한번 까줘. 이때 한번 까야지. 펌핑 왔잖아 지금. 한번 보여주자. 체지방 관리 됐지? 안 됐으면 벗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자, 서울아 이리와. 하지만 이 X밥 새끼들 돼지한텐, 닌 왜 벗어 새끼야, 벗지 마. 돼지한텐 안 된다고. 싸움은 돼지라고. 자, 이 다음 종목이 또 좀 힘든 종목이에요. 그래서 약간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개인기 대방출 시간 어떨까요? 나 개인기가 있다.
앞으로 나옵니다. 어디서 온 누구시죠? 네, 동탄에서 온 세치호입니다. 동탄에서 어떻게 예쁜 분들 많이 봤나요? 아, 동탄이 말만 그렇고 사실 이쁜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오,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오송으로 오는구나. 세계 최강 우디르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강 우디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현첼인가요? 전첼인가요? 아, 전첼입니다. 전 챌린저, 그러니까 우디르로 챌린저를 찍은 원챔 장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이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서 이런저런 일을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혹시 뭐 개인적인 장기자랑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 저 성대모사 몇 개 할 줄 압니다. 성대모사 누구 할지 말 안 하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맞춰볼게요. 자성어 정답 용찬우. 아아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오좀 오, 비슷해요. 온갖 음에 시달렸습니다. 아가리 닥치시기 바랍니다. 지하 무기와라 기도시. 야, 용기 인정한다. 제로토 한번 보여줄까요? 각선미. 아, 또 이제 제가 네.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 각선미도 좋고 하니까. 아, 절트 한번 조지겠습니다. 갑시다. 음악도 없이? 존나 패고 싶다 진짜. 자, 다음.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너 DM 올 것 같은데. 자,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광주에서 올라온 급이네 씨. 조회수 100만 아몰라인 서울입니다. 네 거 조회수 100만 나왔어? 네. 어떻게 흑자일스 채널에 나오고 나서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인생에? 운동도 시작하고 새 삶을 얻은 것 같고 항상 행복합니다. 아직 1호 친구는 안 생겼나요? 1호 친구요? 예. 뭐 개인기 노래 하겠습니까? 네. 시작하시죠. 이대로 내 곁에 있어주. 씨발라만 발라드 부르지 마.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슬퍼졌습니다. 자, 다음. 아, 네, 안녕하세요. 28살 경기도 고향에서 온 타코야끼 아닌 문어 빡빡이입니다. 문어 빡빡이. 네. 이렇게 대가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살도 많이 찌고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못 만나는 거 그냥 밀어버리자. 편하게. 네. 덥기도 하고. 그죠, 덥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더운 거는 괜찮아졌는데 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아, 더워요. 네. 아, 네, 햇볕이.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기 화상을 좀 입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요번에 껍데기가 좀 벗겨졌긴 했는데 네, 지금 회복 중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껍데기가 두 군데 벗겨진 거네요. 아, 하나는 과사용, 하나는 햇빛. 네, 뭐 개인기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지금 개인기가 몇 개 있는데. 예. 네. 몇 개나 있어요? 네. 뭐 다 해보실게요. 고난 신발은 마음에 드니? 아, 고난 핫핫핫핫핫핫 보이라. 똥이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커버는 집에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아, 네. 예. 갑옷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예. 옷을 안녕하세요. 벗고 할까요? 아, 그럴까요? 예. 아, 몸 좋네. 야, 문추야, 너 열심히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곽기석입니다. 곽기석. 닉네임 의창이고요. 의경을 창녕에서 나왔다 해서 의창입니다. 창녕 아니고 게이 아니에요. 웃는 얼굴로 멘트가 너무 세네요. 보니까 몸이 전반적으로 되게 좋긴 한데 네. 팔이 좀 투머치 하거든요. 몸에 비해서. 지금 체중이 몇 킬로죠? 지금 69킬로. 69, 그러니까 70킬로. 근데 70kg. 몸은 70킬로인데 팔이 80킬로짜리 팔이 달려있어요. 아, 팔만 그렇게 유독 좀 많이 키운 이유가 있을까요? 옆 모습도 한번 쓱 보여주시고. 팔을 열심히 한 건 아닌데 이제. 아, 열심히 한 건 아닌데 딱히. 네, 그냥 가슴 하면서 삼두 크고 대두 하면서 이제 이두 크고 이렇게. 그 운동을 존나 못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등도 한번 보여주실게요. 등 열심히 하셨겠죠? 아, 등도 좋네. 개인기 준비돼 있습니까? 로봇 춤 진짜 짧게. 로봇 춤. 오케이. 네. 자, 다음. 너도 까고 하자. 바지를 벗을까요? 뭐 아무거나 벗어봐. 아, 넌 또 하체는 한다 이거야? 여기 이제 밸런스가 좋네요 전반적으로. 네. 여기 또 얼굴이 많이 작아. 역시 얼굴이 좀 작아야 돼. 얼굴도 좀 훈남이고. 안녕하십니까. 대구 사는 물리치료사 25살 심은수입니다. 물리치료사 깡패인가요? 뭐 개인기 있으실까요? 제가 좀 더 제로투 잘 칠 것 같습니다. 제로투 갑시다. 와, 저게 연습했을 거 생각하니까 존나 터 나온다. 대구에서 온 구토. 네. 자, 다음. 안녕하세요, 흑바입니다. 네. 흑바는 개인기가 이제 키가 큰 거죠.
키가 몇이죠? 187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로잉 500m 빨리 타기. 보통 로잉머신 500m는 1분 30초 안에 들어와야 이 새끼 남자다, 사람 새끼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1분 한 20초 정도 하면은 아, 잘 탄다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죠. 우린 뭐 크로스피터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잘하진 못합니다. 서울아, 목표 몇 분? 1분 30초 사람 되겠습니다. 1분 30초. 그러니까 서울이가 힘은 세요. 보시다시피 오늘 힘 종목을 전부 다 1등을 했잖아요. 근데 스태미나는 조금 아쉽죠. 자전거 탈 때 맨날 꼴등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야. 자전거 탈 때 맨날 꼴등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이제 욕을 처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 뺀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 달째 지키지 않고 있고 오히려 1kg가 늘어서 왔어요. 로잉머신 부셔버리죠. 고! 그렇지. 자, 현재 서울이의 페이스는 1분 29초 페이스입니다. 요대로 탈 수 있으면 1분 30초 안에 500m를 탈 수 있게 되겠죠. 자, 현재 1분 33초대 페이스로 떨어졌고요. 남은 거리는 220m. 자, 슬슬 지쳤죠. 자, 돼지 새끼 지쳤죠. 야, 세 번만 더 당겨. 세 번만. 한 번만 더 당겨. 한 번만. 1분 35초. 자, 빨리 나와. 5초만 빨리 했어도 사람이었는데 까비. 흑바 스타트. 자, 순조롭게 시작해서 20m 지점 통과하고 있고 현재 페이스는 1분 39초 페이스, 1분 50초 페이스까지 떨어졌고요. 140m 남았습니다. 야, 현재 표정이 굉장한데. 자, 욕이 나오고 있고요. 한 번만 더 땡기면 돼. 그렇지. 1분 48초. 와, 쓰레기 같은 기록이네요. 잘생긴 사람이라서 좀 가까이서 제가 클로즈업을 잡았습니다. 가자. 자, 현재 1분 42초 페이스로 스타트를 끊었고요. 자, 슬슬 욕 나오죠. 50m 남았고요. 30m. 세 번 당겨. 세 번. 한 번. 두 번. 한 번만 더 당겨. 끝났다. 1분 46.9초. 야, 흑반이 이겼다 그래도. 자, 본인 체중이 얼마나 되죠? 지금 120kg 나왔네. 120kg. 자, 돼지 기록은 돼지가 깬다. 2, 1, 고! 갑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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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호민 가자! 벌써 반이 넘었다. 벌써 이만큼 왔다. 가자. 지금 사실상 꼴등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네, 이제 더 느려질 거고요. 이렇게 빠르게 짧게 반복을 하면 잘 탈 수가 없습니다. 로잉머신은 길게 길게 당겨야 돼요. 머리가 나쁘면은 몸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세 번만. 세 번만. 하나, 둘, 셋. 야, 1분 56초. 야, 그래도 2분은 안 넘겼다. 고! 현재 1분 29초 페이스입니다. 이대로면 1등이죠. 아, 이 새끼 타봤네. 경험자네. 30m. 와, 100발 나왔다. 아, 동률. 1분 35초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공동 1등. 자, 이제 69세. 고! 화이팅, 화이팅! 해야 돼. 두 번. 한 번. 1분 48초. 했다. 해냈다. 최우야, 보여주자. 우디를 가자. 고! 자, 길게 당겨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내립다 눕고 있죠. 너무 많이 누워도 안 됩니다. 아, 근데 오, 근데 길게 잘하고 있긴 하네요. 이렇게 타면 좀 유리하긴 합니다. 69세 주민센터장님과 같은 페이스로 타고 있는 23살 새채우. 아들뻘이죠. 아들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주민센터장님. 자, 쌍둥이 날아갔고요. 넥서스. 1분 46초. 주민센터장님을 이겼습니다. 30살 넘게 많은 주민센터장님을 1.7초 차이로 제치고. 혀가 이길 수 있지? 이거
수고했습니다. 영감님만 이기겠습니다.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사랑한다. 가자. 가자. 오, 현재 1분 30초 페이스로 상당히 좋은 페이스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오버 페이스 같긴 합니다. 이 상태면 1초 차로 서울이한테 집니다. 1초 차. 너무 아쉽겠는데 1초 차로 지면? 아, 이럴 거면 왜 마지막에 한다고 했는지. 자, 1분 42초. 매우 평범한 기록으로. 방송 각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1등도 하지 못한 그런 기록으로 마지막 선수가 경기를 마쳤습니다. 아, 이게 점점 서울이를 이겨라가 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저 새끼가 뭔데? 공작새 근육. 마지막 종목은 어설트 바이크. 역시 최고 와트 기록하기 한번. 최고 와트 기록은 10초면 끝나니까. 자, 가보죠. 고! 900, 1000, 1200, 1278. 자, 아몰라 인서울을 해치울 용자 나오세요. 깨어나세요, 용자. 가보죠. 300, 600, 900, 1000, 1100, 1170, 1140. 아, 1170 기록했습니다. 아쉽게도 약 100와트 차이로 아몰라 인서울을 해치우지 못했습니다. 다음. 어? 지금 운동하기 싫은 표정인데 지금. 집에 가고 싶은 표정인데. 가자. 빨리. 300, 600, 800, 900, 1000, 1100, 1170, 1170, 1170, 1008, 1008, 900, 700. 아. 1170 역시 100와트 차이로 아몰라 인서울이라는 악마를 해치우지 못했습니다. 아, 이딴 새끼가 1등이라는 게 우리 희망. 네가 해야 돼 이거. 너 아니면 누가 할 거야 이거. 할 사람이 없어. 가자. 300, 500, 700, 900, 1000, 1000, 1013. 아, 스트레스 맞았어. 정말 쓰레기 같은 기록이네요. 자, 72세 고고. 파이팅! 시승 가자! 300, 400, 500, 600, 700, 600, 700, 600, 700, 700, 700. 아, 잔넨. 정말 소녀 같은 파워를 기록하셨습니다. 서울이 부시자, 가자! 700, 700, 700. 예, 700 와트. 정말 소녀 같은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자, 세채우. 야, 너 지금 생긴 건 조준인데. 가자. 가자. 200, 300, 400, 600, 700, 800, 1000, 1000, 1100, 1170, 1170, 1170, 1170. 아. 1173와트. 역시 100와트 차이로. 이건 다 가능이었는데. 쓰레기 같은 아몰라 인서울을 해치운 용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가 남아 있습니다. 최강혁. 아몰라 인서울을 무찌를 용자. 800, 700, 600, 500. 아, 여기 앉아서 이겼다. 아, 정말 쓰레기 같은 아몰라 인서울이 1등을 몇 개를 처먹는 거냐 지금. 너네 진짜 반성해야 돼. 이거 맞아? 아니 몸이 저렇게 좋은 뭐 하냐고. 저 돼지 새끼도 못 이기는데. 집에서 짬뽕 처먹고 온 애를. 나? 아, 나 저번에 허리 삐끗해가지고 좀 그래. 근데 하지만 그래, 서울이를 1등을 이렇게 많이 줄 순 없다. 내가 하나 깨볼게. 1270와트. 아몰라 인서울의 1270와트 제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설트 바이크 두 번 타봤습니다. 나도 의자 조절했으면 누가 이겼지. 아, 의자 조절 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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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랬으면 나도 쳐냈지. 이거 상금 너 아니니까 이거. 도달했으면 2,400 했다. 7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7초. 7초. 제대로 하시네. 나는 사람이 보고 있다. 빨리 해봐. 가자. 아니 능디슈가. 가자. 1500 기록했습니다. 병들 의자 조절하고 도전해 보실 분 도전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10초면 끝나. 도전 해보겠습니다. 가자. 1300, 1200, 1300. 0.5초지만 찍었습니다. 한 번 더. 서울이 한 번 더. 이 새끼가. 가자 보여줘. 엄마 아빠 보고 있어. 엄마 보고 있어. 가자. 가자. 1000, 1100, 1100, 1170, 1200, 1200, 1200. 아, 1218. 아까보다 한 50W 떨어졌네요. 서울 깍쟁이에게 질 수 없다. 자, 여러분, 헬스인들의 능지 이슈. 의자 맞춰서 해볼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맞춰진 의자 높이로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스인 평균 능지. 가자, 가자. 가자! 1000, 1100, 1000, 900, 1000. 아, 잤넨. 자, 드디어 서울이를 깬 용자가 나왔습니다. 타코야키가 1300W를 기록해서 타코야키 1위로 올라갑니다. 사실 마지막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마지막 종목이 바로 스윙이었습니다. 멋지게 여기서 7명이 다 같이 스윙을 시작해서 포기한 순서대로 이제 꼴등이 캐틀벨 스윙입니다. 높이는 팔이 지면과 수평이 올 때까지 올리셔야 돼요. 더 올리시는 건 상관없고요. 그래서 어깨만큼 올리시면 횟수가 인정이 되는 거고 3회 이상 어깨까지 못 올리시면 이제 실패하시는 걸로 하고 다 같이 스윙을 시작해서 1등을 한번 가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쫄깃쫄깃하지 않겠습니까? 24하고 20으로만 할 겁니다. 고작 4kg 차이. 그러니까 힘이 좀 있는 뭐 서울이나 헬스인들 타코야키 요 4명은 24kg로 하고 나머지 20kg로 하겠습니다. 내가 잠깐 쉬는 동안 밧줄 타기 묘기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오, 앉아서 좋다. 그대로 가자. 그렇지. 그렇지. 어라?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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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좀 힘듭니다. 이렇게 일자로 서서 하는 것보다 저렇게 다리 들고 하는 게 좀 더 힘들어요. 야, 펌핑 왔다. 한번 벗자. 펌핑 와가지고 지금. 와, 핏줄 봐. 뭐야? 젖꼭지 평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혀가 한번 벗자. 보여주자. 롤대남들. 예, 전형적인 마른 비만을 보고 계십니다. 자, 롤데남 평균 몸. 근데 채우는 체형이 괜찮네요. 너가 운동을 정말 잘하면 저렇게 될 거야. 같은 비슷한 체형이야. 다리 길이만 다르고. 너는 타코야키랑 서울이도 한번 보여주자는데. 가자. 뭐야? 가자.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분들은 다 용기는 있어. 벗으라면 벗어. 아, 그만하죠. 여기까지 하자. 나도 좀 그래. 혁이 여유증 있네. 어우. 아니야! 자, 스윙은 뭐 그렇게 정확한 자세로까지 뭐 오늘 배우고 하고 뭐 이런 건 좀 무리가 있고 적어도 다치지 않는 자세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펴시고 힙힌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어깨 높이까지 조금 힘든 것 같으니까 명치 위에까지만 될게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는 말면 안 되고 말지 말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힙을 뺐다가 넣었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 스타트.
오케이. 자, 개인적으로는 1분 정도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탈락할 것 같은데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볼게요. 지금 서울이는 이제 협응력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죠. 깡 힘으로 하고 있고 현재 한 20초 정도가 지났고요. 그만해 그만. 캐틀벨 던지지 않게, 그것만 좀 조심할게. 던지지 않게. 오, 지금 속속 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초 정도가 지났고 보통 1분 정도에서 많이 탈락해요. 자, 서울이도, 서울이가 이제 지구력이 좀 부족해서 탈락했고 3명 남았습니다. 3명 남았어요.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76세 주민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센터장.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자, 헬창도 한 명 떨어졌고, 자, 결승. 중년의 힘 보여주세요. 자, 결승. 자,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할지. 아, 지금 헬창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센터장님의 얼굴은 평온하죠, 지금. 너 나한테 못 이긴다. 자, 김윤석 가자. 가자. 와! 사장님! 센터장 1위. 가자! 센터장 1위. 1등 하나 먹었다. 근데 우리가 좀 놀란 게 저번에 자전거 탈 때도 센터장님이 생각보다 엄청 잘 타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이도노 변호사 체력이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확실히 좀 체력이 좋으시네. 이것이 바로 1950년대생의 힘. 전쟁 직후를 견뎌낸 50년대생의 힘. 칡뿌리 캐먹으면서. 칡뿌리를 캐먹으며 미군의 방탄 헬멧을 훔쳐다 팔고 살아남은. 우리 지금 친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무산소성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로잉머신, 어설트 바이크, 스키머신, 그 다음에 스쿼트, 이번에 한 스윙까지. 스윙도 고중량 들어가면 어차피 무산소죠. 잔잔바리로 뭐 밧줄타기라든지 공주님 앉기 스쿼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해서 무산소성 운동을 너무 많이 진행해서 지금 친구들 보면 얼굴이 다 하얗게 떴죠. 이제 지금 근육 쪽으로 혈액을 너무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제 주요 장기라든지 뭐 얼굴, 뇌 같은 곳으로 혈액이 많이 못 와서, 그러니까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엄청 많이 하면 얼굴이 시뻘개지지 않습니까? 혈액순환이 워낙 잘 돼가지고. 근데 무산소성 운동을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얼굴이 허해져요. 이게 좋은 사인은 아니죠. 이제 정신도 좀 멍해지고 생각도 잘 안 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행히 아무도 토하지 않긴 했는데. 토한 사람 있습니까 오늘? 토했어? 이게 무산소성 운동을 이렇게 좀 강도 높게 하다 보면 구토가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횡문근 융해증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증세니까 운동을 하시다가 구역질이 나고 뭔가 정신이 멍해지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나고 시야가 흐려지고 눈에 막 별 같은 게 보이고 한다는 느낌을 받으시면은 바로 운동을 중단하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자세로 편안하게 쉬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어쨌든 오늘 흑자일스 운동회 흑자 실험실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순위 보시다시피 아몰라 인서울이 오늘의 MVP가 되겠네요. 서울이가 세 종목 1위로 오늘의 MVP 모스트 밸류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서울이를 이겨라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이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운동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내가 나가서 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초대가 안 되니까 헛된 희망 갖지 마시고 평범한 분들을 모시고 이런 기록 경쟁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회식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란노 스폰서의 제공으로 제공했습니다.